제가 내 웃음이 좀 심하게 많아요. 그래서 기계가 아니라 전문가셨습니다. 둘러보는 것 같아요. 네. 점구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먼저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민서님 이렇게 진짜 소중한 수업을 공개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오늘 이렇게 수업을 나누시면서 좀 어떤 기대와 마음을 갖고 오셨는지 잠깐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휴직하고 사실 되게 오랜만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게 된 거라서 굉장히 긴장되는 마음도 있었고 이걸 기회로 해서 많이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네. 이해 단계에서 우리가 수업자의 그 시선으로 수업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수업 나눔자 성찰지에 우리 작성한 것들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이미혜 선생님 잠깐 좀 안내해 보자면 7.9년, 네, 17.9년은 뭔가요? 네. 점구가 궁금합니다. 네. 9개월. 그렇죠, 9개월. 아, 9개월. 17년 9개월. 네. 국어 과목을 지금 오픈해 주셨고, 우리 네. 1학년, 초등학교 네. 1학년 라운반 담임으로 지금 이제 2교시 아침에 했던 수업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네. 좀 의도대로 이렇게 했던 부분, 또 좀 본인이 생각할 때 의도대로 가지 않았던 부분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애들이 그냥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만 읽고 뭔가 거기 나와 있는 활동하는 거는 되게 금방 끝내요. 정말 금방 끝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세종에 있는 그 학생들 어떤 기본 수준이 평균 그게 약간 높은 편이에요. 긴장감을 주기 위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로서도 아이들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끌어내서 수업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1학년 아이들이 글 쓰는 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도 한번 애들한테 이런 기회도 한번 줘보자 해서 이제 그 제가 활동지 만든 거를 이게 줘서 했는데 수업을 보니까 제가 설명이 너무 길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너무 자세하게 제가 막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막상 이제 아이들이 직접 이제 본인들 얘기 적을 때 그 시간이 좀 많이 촉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국어 시간에도 사실 들어있어서 이제 제가 아이들 활동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대부분 다 잘 썼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오늘 다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교사의 설명이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수업과 관련해 평소에 고민했던 부분, 이제 학생 간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학습 격차에 대한 부분, 그래서 부진아를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알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교육과정 재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시고요. 우리 3번도 같이 볼게요. 최근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그런 협동학습 방식의 수업을 했었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못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지 그런 아이들의 수준에 대한 간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1학년 아이들이라 사실은 어떤 또래 활동을 활용해서 좀 더 좀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은데 그럴 수 없다는 거에 대한 아쉬운 마음, 또 수업 진행 시 방향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번까지 같이 볼게요. 이번 수업 나눔을 통해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부분, 수업에 대해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늘 긴장의 연속이라서 이렇게 수업의 구성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이번 수업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수업도 가능했어요 라고 또 경험을 나누고 싶고 더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싶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그전에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하면서 진짜 협동학습의 어떤 그 장점을 살려서 사실 조금 못하는 아이들 같이 이제 친구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라도 이제 조금 쓰고 그다음에 이제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서로 가르쳐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좀 전체적인 그거를 흐름을 좀 맞췄던 것 같은데 이제 보시다시피 가림막 딱 되어 있고 사실 아이들도 이제 웬만하면 이제 가까이 가지 말고 이제 좀 각자 하기를 원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극복해서 아이들 학습적인 면을 어떻게 보충해준 게 그냥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사실 수업 시간에도 뭐 웬만하면 이제 한 번씩은 제가 다 둘러보려고 하거든요. 좋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둘러보면서 이렇게 네. 감사드리고 우리 여기 지금 수업에 대한 고민을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들으시면서 이 지점에서 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부분, 수업자의 시선을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선생님이 이 불안한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이 불안한 마음이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대한 이제 불안함인지 아니면 그냥 학생들을 봤을 때 그리고 수업하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좀 불안함인지 후자가 훨씬 큰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하고 뭔가 이렇게 극대화되는 게 내가 느껴질 때가 있고 아이들도 스스로 이제 성취감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맞닥뜨리니까 무력감을 많이 느꼈죠. 네. 그래서 진짜 약간 좀 저도 약간 기계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그냥 책 펴고 읽고 확인하고 끝. 그렇게 기계적으로 수업을 하셨다고 하시는 그 내면에는 아이들을 정말 잘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깊이 있으시네요. 들어보니까. 있었지만 그거를 이렇게 풀어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답답한 마음. 그리고 그런 불안함. 저는 이 부분 학생들에게 알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네. 제가 오랜만에 복직을 하면서 사실 그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그 세종에 사는 교육과정 전문가라는 연수도 신청을 해서 들었어요. 전문가시군요. 기계가 아니라 전문가셨습니다. 네. 진짜 저도 약간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들하고 사실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적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 개인적인 학습 격차에 대한 고민은 지금 네. 선생님이 이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고민인지 아니면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전부터. 예전부터. 세종에 있으면서는 조금 덜 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근데 또 그 속에서 나는 이제 또 격차가 또 너무 또 많이 벌어지니까 좀 그걸 어떻게 제가 좀 맞춰줄 수 있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해 단계에서 우리 수업자의 그런 시선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어봤는데요. 우리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고. 이해 단계에서 선생님이 되게 많이 쓴 단어가 이제 아까 또 뭐 삶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수준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하니까 그 빨리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간 것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한 가지는 못 따라온 애들을 위해서 그 부진, 보통 이제 부진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또 시간을 투자하는데 네. 그 간극에 대해서 선생님도 어떻게 느끼세요? 네. 말 듣고 보니 되게 욕심을 되게 많이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잘한 애들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세종의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을 봤을 때 약간 높은 편이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욕구를 약간 좀 어느 정도 조금 채워줘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제 거기 그 속에서도 나타나는 이제 약간 부진아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여기 적은 것처럼 기초 부진에 걸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속에서는 이제 그 아이가 부진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 고민 계속적인 고민이네요. 또 질문에 대답이 되시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해 단계 여기까지 하고 네 격려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아니 왜냐면 저 소리가 나네.